피해거짓 데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 게임. 오, 기계 심장인가 보다. 오, 파란 나비가 등장하니까 뭔가 이게 그 파란 머리의 요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찌됐든 파란 머리 요정이 피노키오를 많이 도와줬고 결국 이제 인간으로까지 만들어주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친구잖아요? 아, there you are. I've been looking all over for you. 그래픽 좋죠. 근데 저는 지금 옵션이 중간이에요, 중간. 중옵션. 근데 그래도 좋아요. 프레임 방어도 되게 잘 되고 상호작용 조사한다. 재민이? I see they got Jiminy too. But we have to hurry. 재민이도 당했대. My name is Sophia. Please come to Hotel Krat and I'll explain what's happening. 크라트 호텔? Jiminy, please escort him to the hotel. 문화대의 등불. 바닥엔 피가 있는데요? 문을 연다. Arm yourself with one of the weapons over there. 당신 손에 익숙한 무기를 가져가요. 그러니까요. 한국어 더빙 기다리겠습니다. 귀뚜라미의 길, 서자들의 길, 청소부들의 길이 있는데 이걸 눌러보면은 첫 번째가 힘과 속도를 갖춘 균형 잡힌 전투 스타일. 두 번째가 기민하고 민첩하게 적의 허를 찌르는 전투 스타일. 마지막이 강한 원력으로 묵직하게 적을 가르는 전투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있는 서자들의 길 선택하겠습니다. 목적지는 크라트 호텔? 사람이 이렇게 다 죽어있지? 와, 근데 진짜 멋있다. 해외여행 온 것 같아요. 그 해리포터 나오는 기차역이네. 와, 이게 락온 할 수 있는 게 마우스 가운데 걸 누르면 되는데 잠깐만 잠깐만. 아, 아까 뭐가 다 지나가 버린 것 같은데? 아하, 벌써 맞았는데요? 카드를 올리고 있어볼까? 근데 카드를 올려도 그냥 왜 피가 닳는 것 같지? 아니 이거 로판 주인공 아니에요? 로판 남주인데 눈빛이? 기본 공격이 클릭이고 특수나 차지가 왼쪽 클릭, 라곤이 가운데 거 꾹 누르는 거고. 오, 기본 이게 특수. 무서운데요? 누구 없나? 획득한다. 펄스 전지. 펄스 전지를 사용하면 HP를 회복할 수 있다. 최대의 사용 가능 횟수가 정해져 있다. 펄스 전지가 T? 아, R인가? 오, 회복. 온다, 온다. 라곤에서. 아야, 아야, 아야.
너무 어려운데요? 큰일 났다. 승객의 쪽지. 누구든 이 쪽지를 본다면 무조건 역에서 벗어나 탈출해. 특히 대기실 쪽은 절대로 가지마. 덩치 큰 인형이 사람들을 때려 죽이는 걸 봤어. 문을 잠궈두긴 했지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적어도 멋모르고 가는 사람들은 막을 수 있겠지. 어차피 살아남기엔 늦었다.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누구든 살아줘. 근데 여러분, 게임이 너무 조용해서 갑자기 팍 튀어나오면 너무 놀랄 것 같아요. 잠금 장치. 크라트 곳곳에는 잠금 장치로 잠겨있는 문과 사다리가 존재한다. 잠금 장치로 잠겨있던 문을 열거나 사다리를 내려서 갈 수 없던 지역으로 갈 수 있게 된다. 어? 젠가? 헉, 젠가 젠가? 뭐를 겁나 때리는데요? 최후의 수단. 사용 시 캐릭터가 사망합니다. 아니, 이런 아이템을 왜 주는 거죠? 피해 기관의 모든 에너지를 한 번에 방출시킬 수 있는 특수 장치. 사용 시 즉시 사망한다. 누이는 아들이 제대로 깨어나지 못하고 폭주하는 경우를 두려워했다. 이 초기화 장치는 섬세한 재조정을 위한 필요 악으로 만들어졌다? 그라인더가 무기 내구도 수리, 내구도 게이지를 신경 쓰라고? 아, 이렇게 바꾸고. 오! 된 거예요? 폭풍 찌르기가 아니라 폭풍 찔릴 것 같은데. 아니 저 천천히 온 것 같은데 어째서. 헉헉헉 여러분 저 죽어요. 여러분 저 죽었어요. 바로 죽었어요. 그러면 가드 말고 처음부터 해야 된다고? 이럴수가. 길게 눌러 차지 공격. H바에 흰색 테두리가 표시되는 순간이 발생하며 이때 강력한 공격으로 적을 그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로기인 상태에서 적의 정면에서 클릭하면 되는 거야? 아, 이 녀석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왔다. 야! 아! 아니, 잠깐만요. 나 언제 때려? 이 게임 못하겠어요. 아니, 숨을 쉴 수가 없어. 자꾸 이상한 소리를 내게 되네. 아, 근데, 네, 저 피 어떡해요? 어떻게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피인데, 이거 큰일 났네. 물약 없나? 어? 여기 그냥 그거다. 쇼컷이다, 그쵸? 아까 막혀있던 곳 아닌가? 오!
회복 좀 할 수 있게 해줘요. 크라트 기차역 광장. 오, 별 바라기를 복구한다? 별 바라기를 사용한다. HP랑 스태미나가 모두 회복되며 펄스 전지도 충전된다. 사망 시 이 위치에서 부활한다. 근데 캐릭터뿐만 아니라 적들도 다시 부활한다. This is called a stargazer. A marvelous device the stalkers used in the past. 스토커들? Please reduce puppet numbers or reset danger parameters. As we are not strong enough to beat the puppets. But if I lend my power to this stargazer for a moment. Gather ergo, clever one. This stargazer will make you stronger. Ergo를 모으라고? But the stargazer's strength doesn't last forever. So be careful with it. Hurry up and come to Hotel Krat. 빨리 크라트 호텔로 오래요. 와, 근데 분위기가 진짜 엄청 좋은데? 어? 퍼펙트 가드가 피격 되기 직전의 가드? 아, 이게 그러면 페리인가? 아니, 뭐야. 아니, 웬 강아지가. 깡! 아, 깡! 뭐야. 깡! 한 건가? 오, 체력도 안 닳고. 방금 한 번 한 것 같아요, 그쵸? 깡! 체력 닳았는데? 이건 맞은 거 아니에요? 나 왜 체력이 달았지? 억울합니다. 근데 애초에 페링이 너무 그니까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그런 기술이지 않나요? 아, 걔가 먼저 이렇게 짖어서 헉. 큰일 났다. 와, 이거 걔. 아니, 아, 여러분, 아니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싸우죠? 한 마리 상대로 천천히 흩자 흩자 이렇게 하는 건 가능하지만 이렇게 때로 물리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사망 에르고. 너무 소문이 빠르게 나는데? 아직 저기까지 소문 안 남? 아! 아, 너무 우습게 봤다. 크라트 타임스 183호? 만국 박람회가 연기되었다. 최근 시를 마비시킨 인형 집단 폭주를 억제할 때까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다. 로사 이사벨 거리에서 시작된 이 의문의 현상은 100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지금까지 그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사상자 수와 피해 범위가 증가하고 있다. 갑자기 인형들이 폭주해서 사람들을 다 죽여... 버렸나봐요. 저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암노라면 슬퍼 막 무서워서 그러니까 눈물이 나기보다는 화가 나요. 화가 나서 막 가만두지 않겠어 날 놀래키다니 하면서 부들부들거림. 날 페이블 아츠 사용. 가드 중 손잡이 페이블 아츠 사용? 이게 뭐지?
무기는 날과 손잡이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페이블 아츠를 사용할 수 있다. 페이블 아츠는 페이블 슬롯을 소모하며 소모량도 각각 다르다. 진짜 이게 뭐지? 이게 그니까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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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얘도 쓰는 건가? 근데 저 허공에다 날려버렸어요. 아니 얘는 움직임이 왜 이래? 이렇게 종잡을 수가 없어? 하하. 아, 큰일 났다. 공격이 끝난 것 같은데? 한 번씩 더 때려요. 근데 제가 이게 약간 너무 그러니까 무서워서 지금 한 세네 번 누르거든요? 어, 뭐야, 뭐야. 살려주세요. 이거 맞았다. 너무 욕심냈어. 욕심냈어. 아, 자꾸 욕심을 내버리는 것이에요. 욕심을 내면 죽은 뿐인데. 근데 이거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이 이쑤시개로 이렇게 찔러서 언제 죽이지? 하야 하고 핫핫하하하 아니 이래서 언제 죽이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이제 딜 욕심을 내다가 이제 죽게 되는 것이겠죠? 진짜 이거 엄청 인내해야만 하는 게임이네. 아, 방금 인내했는데 왜 맞았지? 어? 귀를 기울인다. Risk 이거 설마 얘네가 일부러 이거 일으킨 거 아니야? 인형 오류? Not be alarmed, citizens of Quad. We are effectively handling the situation with the cooperation of the workshop and the alchemists. 거짓말 같다, 그쵸? 인간 다 죽어버렸는데 무슨 소리야. 사태를 해결할 때까지 차분히 기다려 주십시오. 시위를 자제해 주십시오. 시위할 사람이 없어. 다 죽어가지고. 다 죽었어.
목적지를 관측하는데 최적의 장소. 와, 저긴가? 저게 크라크 호텔인가? 얘네 뭔가 쫄들 잡으면서도 아직도 좀 긴가민가 합니다. 우와! 서커스 천막이다. 또 이상한 거 하지 마. 여기 아래는 막힌 길인가 봐요. 아, 뭐야. 이거 문 여는 거겠죠? 시도? 슬쩍. 어? 아, 되네? 쇼컷인 거겠지? 분위기가 엄청 좋은데요? 와, 이게 국산 게임? 헐라. 아, 근데 솔직히 여기 어디서 한번 저장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님? 어? 이분 저기 아닌가 본데? 어? 어? 저기 아닌데요? 우와, 신기해. Hello there. Welcome to Krat, visitor. I didn't think there were any stalkers left to fight the puppets. You didn't hear? Figures. The whole organization fell apart. All that's left are wannabes and amateurs who think they can fight on their own. You ought to buy something while you're at the festival. You can't rely on yourself alone. 떠돌이 상인. 물 파세요? Out here alone? 네, 구매한다. 오. 대검, 도검, 투척용 전지. 와, 정신없는 와중에 이걸 투척이나 할 수 있을까? 이야, 전격 연마제. 일시적으로 무기에 전격 속성 부여. 아니, 여기서 이렇게 막 싸우다가 이거를 E를 눌러가지고 이 아이템까지 쓴다고? 그게 되나? 어? 얘한테 맞아도 설마 아픈가? 오. 얘로 가드 연습? 땡! 아, 나 너무 느리다. 땡! 아, 너무 느린데요? 아! 다행히 피는 안 닳네요. 아, 저 빨간 기술은 그냥 이 막기가 안 되는 거군요. 딱 타이밍 맞춰야만 퍼펙트 가드만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거 지금 다 제가 얻어맞고 있는 거죠? 어, 이거는 막은 것 같다. 아, 다 한 건가? 지금까지. 어, 하나, 둘. 하나, 둘, 어이. 하나, 둘, 어. 하나, 둘. 과연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퍼레이드 인형을 소개합니다. 여기 축제의 흥을 돋울 엄청난 인형이 나타나다. 다가올 만국 박람회를 맞이하여 공방에서 훌륭한 퍼레이드 인형 모델 축제 인도자를 출시합니다. 어? 나 얘랑 싸워야 되나? 안녕, 난 축제 인도자야. 사람들과 노래하고 행진하는 걸 좋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16가지의 흥겨운 음악 수로, 기분 좋은 웃음소리와 54가지의 축제 멘트 녹음, 아이들을 즐겁게 할 퍼레이드 춤 공연, 6인의 장정을 목말 태울 수 있는 완료. 어, 큰일 났다. 얘랑 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저장할 수 있게 해주라.
아, 그런 거 없나 봐요. 그냥 쇼커 뚫어줘서 여기서 한 번 더 딱히 저장 오 하게 해주진 않네. 이야 퍼펙트 가드가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흠. 뭘 던지나? 와, 뭐 하는 거야? 머리에 뚫어뻥인 줄 알았대. 왼손잡인가? 왼손을 많이 쓰는데요? 까까까까까 욕심내지마 욕심내지마. 물량 한번 먹어야 돼? 물량 아 억울합니다. 거리도 벌려야 되고 빙글빙글 돌기도 해야 되고 너무 가까워. 아 맞았다. 아, 욕심냈어. 맞았어. 맞았다. 오오오오오오오 2페이지 뚫어뻥 토끼 들었어요. 와 이야 나 언제 때려? 이상하다. 아, 근데 이거 전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휘두르는데? 솔직히 어느 쪽으로 돌아도 맞을 것 같은데 좀 더 이 앞뒤 거리를 벌려야 되나? 보스 구역 입구에 사망 에르고가 생성된다. 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아 큰일 났다. 아 이거 지금 때리면 안 되나?
근데 여러분, 축제 인도자가 죽을 때 뭔가 이상한 말을 하는데요? 저승길 인도자요? 저승길 인도자가 맞다. 그걸 대체 어떻게 피해야 되지? 뭔가 느낌상, 아, 그렇네요. 지금도 뭐라 뭐라 하네요. 하. 아무래도 전 안 되겠어요. 어? 레벨업을 한다는. 어, 뭐야? 아니, 이런 게 돼요? 뭔가 체력이랑 공격력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긴 하는 게 둘 중에 하나를 해가지고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공격력 물방 아니면 맞아 체력 물방. 이 공격력 물방 해볼까요? 무기 공격력이 올라가긴 하는데 좀 많이 닿나요? 이 한 대가 제법 괜찮은 것 같은데? 아 회의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강해진 것 같아요. 진짜 강해는 졌는데 한 대 한 대 많이 아파지긴 했네요. 근데 문제는 저걸 막 휘두를 때 어떻게 피해야 될까요? 아 진짜 이거 막는 건가? 하긴 그래 못 막아서 키가 닿았나? 뒷무빙 치다가 그냥 만나 똑같긴 한가? 깡! 아 이것도 아닌데? 깡! 자빠지는 거는 뒤로 피해야 되는 거 같고 이런 거 보니까 다 패링으로 해야 한다? 이런 것도? 이것도 그냥 좀 적당히 뒤로 피하는 게 오히려 나을지도? 깡! 깡. 오, 이거 된 거다, 그죠? 근데 오히려 훨씬 편한데? 뭐지? 깡. 아니, 근데 바닥 쓰는 게 깡이 되나? 바닥 쓰는 건 깡이 안 되지 않을까요? 도. 깡! 아, 도도도도도도도도. 잠깐만. 도도도도, 깡! 도. 도도도도. 도도도도도도도. 깡, 깡, 깡. 자, 지금까지는 빙글빙글 돌면서 이쑤시개 찌르기 했었는데 그럼 1페이지부터 패링 연습을 해야겠네요. 깡. 깡. 아, 여러분 너무 어려워요. 깡. 근데 뭔가 신기한 게 여러분 가드를 하면 일시적으로 피가 닳잖아요. 그 상태에서 연속 공격을 하면은 어느 정도 피가 회복이 되긴 하거든요. 보면은 딱 하면은 이렇게 닳잖아요. 때리면은 회복이 돼요. 퍼펙트 가드에 비록 실패는 했지만 그래도 막아낸 다음에 딜을 하면은 약간 피 수급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나 봐요. 여기 이제 도끼 같은 거 대걸레인가 맞아. 머리에서 이거 대걸레 같은 거 뽑아가지고 이거를 휘두르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휘두르는데 이렇게 맞아. 이렇게 슉 슉 뭐 이렇게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한번 깡 하고 또 여기도 한번 깡 이렇게 깡깡 이렇게 해야 그로기 상태가 된다는 건가요? 깡 깡 깡
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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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요. 아, 머리 뽑을 때는 약간 무적인 것 같아요. 완전 갈아버리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일단 근데 1패에서는 적극적으로 피해야 되는 게 딱 하나인 것 같긴 한데, 그 머리 들고 돌진할 때? 근데 2페이지는 뭐 도저히 뭐가 뭔지 모르겠네. 오케이, 그럼 여기서부터 이것만 맞아. 이것만 그럼 그냥 아예 오 어 뭔가 돌진도 약간 그게 되긴 하네. 아, 그러게, 앞으로 빨간색이요. 맞아, 앞으로 빨간색도 그 되긴 하겠다. 타이밍이 안 좋았는데 살았다. 이거는 가지 말고. 아, 그 맞자. 앞으로 계속 가라 했지 참. 선생님들 뭐가 이상해요. 선생님들 방망이 머리가 떨어지고. 근데 여러분 얘 피 봤어요? 피가 전혀 안 줄어 있던데요? 제가 언뜻 한번 봤는데 하나도 안 아파하던데. 자,
전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아이레 피해 거짓 업적 백월레 부수기 성공 그걸로 만족하는 수밖에. 저 친구 물리치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진짜 어렵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잡는 것도 참 힘드네요. 이렇게 침착하게 계속 이어나가는 것도 힘들고 확실히 맞을 때마다 맞아 계속 당황하면서 뭔가 모든 게 다 우수수 무너지는 느낌? 아 공략 영상이요? 그러게요. 한번 찾아볼까요? 아 이것도 페링을 하는군요. 맞아 아까 앞에 엎드릴 때도 와 아 맞다. 아 또 초보 행동 해버렸네. 아 이것도 해야 되는데 아 저 이거 빨간 건 못했는데요. 자 다시 해보자고. 아 이것도 했었죠. 아. 이거는 깡깡깡깡깡 부분인데 아 이거를 못하네. 한 번밖에 성공을 못하네. 아일 백월레 부수기 한번 성공. 난 글렀어.